편안한 저녁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뉴스와이드 이상훈입니다. 트럼프의 대선 승리 뒤 가상화폐인 비트코인과 미국 주식시장이 연일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국내 증시는 오늘도 하락하는 등 부진한 모습인데요. 상반된 모습인 자산시장의 상황, 오늘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연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1심 선고를 앞둔 이재명 대표, 여론전에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자, 이런 주제들과 함께 저는 1분 뒤에 돌아오겠습니다.